그거 진짜 유명하대. 나는 안 써봤지만. 안녕하세요. 본의 아니게 코감기가 걸려가지고 약간 코맹맹이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뭐 어떻게 보면 직업 의식일 수도 있는데 올리브영에서 랭킹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늘은 어떤 제품 인기가 많나, 아 얘가 기획 세트가 이렇게 잘 나왔구나 막 이런 거 보면서 올리브영 내에서의 트렌드 파악을 하는 편인데, 근데 저처럼 랭킹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엎치락 뒤치락하는 랭킹 중에서도 항시적으로다가 상주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안 써본 제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올리브영 랭킹템들 중에서 제가 써보지 않은 제품들을 쫙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세요. 포멘트 올인원 퍼퓸 샤워 코튼허그라는 향인데, 포멘트의 코튼허그라는 향이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이 샤워젤 제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처음 알게 됐는데, 이 제품이 랭킹이 항상 상위권에 있는 것도 물론이고 제 주변의 남사친들도 포멘트의 코튼허그라는 향을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가지고 써보고 있는데, 500ml라서 양도 많은데 이 제품이 올인원 퍼퓸 샤워여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귀차니즘 쩌는 분들은 샴푸부터 바디 샤워까지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인원 한 가지 제품으로 잔재주 부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샴푸로 사용하기보다는 바디워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저에게 있어서 약간 회전문 같은 제품인데 첫 향이 좀 강하게 느껴져요. 남자 스킨 향이 되게 강하게 느껴지다가 후기들을 읽어보면 잔향이 좋다는 얘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이걸로 샤워를 하고 내 살갗에 배어있는 이 제품의 잔향이 진짜 좋아요. 포근한 남성의 살냄새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기가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첫 향은 남자 스킨 냄새가 확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제품으로 샤워를 마친 후에 잔향을 맡아보면 살짝 습기 맺힌 온천향이 나거든요. 뿌연 수증기향과 상쾌한 물의 향이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샤워젤임에도 불구하고 향 지속력도 되게 좋고, 첫 향은 약간 불어였는데 마무리되는 잔향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먹었을 때는 너무 쓴데 먹고 나면 건강에 좋은 그런 제품들 같이, 이 제품도 처음에 펌핑했을 때는 솔직히 제 스타일 아니었거든요. 근데 샤워를 싹 마친 후에 내 살에 배어있는 향이라든지 욕실에 남아있는 이 제품의 향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향수도 한번 시향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마녀공장 퓨어 클렌징 오일, 그냥 보셔도 아시죠? 올리브영 랭킹 들어갔을 때 매번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클렌징 오일이 마녀공장 제품이잖아요. 저도 써보지는 않았지만 유명한 건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이 제품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10초에 한 개씩 판매되는 올리브영 어워즈 2년 연속 클렌징 부분 1등 클렌징 오일이에요. 근데 그걸 나만 몰랐네. 그래서 그런지 이 제품을 리뷰가 증명을 해주더라고요. 리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꼼꼼하게 하나씩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후기들을 쫘르르륵 읽어보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제품의 후기가 순하다라는 의견이 진짜 많았어요. 클렌징 오일 메이크업 지울 때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아이 메이크업도 클렌징 오일로 지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클렌징 오일로 눈 주변 이렇게 롤링하다가 안구테러 적잖이 받으신 분들 계시죠. 실제로 민감 피부 테스트부터 안자극 테스트까지 거친 제품이라서 눈가 주변을 롤링을 해도 자극이 정말 적더라고요. 너무 유명해서 리뷰가 증명하는 제품이긴 하지만 건성 김미연인 제가 썼을 때 느낌도 궁금하시잖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쓰면 끝날 양으로 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한 통을 비울 정도로 꾸준히 써보고 제가 느꼈던 점은 세안 후에 당김이 진짜 적어요. 이 제품에 14가지 식물성 오일을 담아 그런지 세안한 후에도 자극 없이 촉촉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클렌징 오일의 텍스처가 너무 라이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리치하지도 않은, 매일 사용해도 부담 없는 기분 좋은 사용감이 한몫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비록 흰옷을 입었지만 너무 더우면 까만 긴 옷을 입으라는 FX 선생님들의 말씀을 기억하시려나요? 그와 마찬가지로 얼굴에 피어난 기름은 기름과 만나야 잘 녹는다는, 그 뭔가 구전처럼 내려오는 클렌징 오일 선생님들의 마케팅 포인트가 있거든요. 우리가 클렌징 오일을 쓰는 이유가 메이크업을 원샷 원킬로 해결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저는 그거 받고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그리고 미세먼지까지 올킬해주고 싶어가지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제가 또 깜빡할 뻔했는데 클렌징 오일의 진짜 중요한 핵심 포인트 바로 유화 과정인데요. 클렌징 오일로 롤링해준 다음 물을 묻혔을 때 클렌징 오일이 하얗게 되는 과정을 유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더욱더 꼼꼼하게 마사지를 해주면 데일리하게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를 자극 없이 관리할 수 있어요. 클렌징 오일을 매일매일 쓰다 보니까 이 제품이 200ml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더 대용량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마녀공장 퓨어 클렌징 오일 300ml 대용량 더블 기획을 최초로 어디서? 올리브영 단독으로 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오늘의 특가 오뜩 행사로 42%나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기절해요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절해버리기 직전이거든요. 더보기랑 꼭 확인하시고 오늘의 특가는 그야말로 오늘 지나면 못 만나는 거 아시죠?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올리브영 랭킹 쭈루룩 보다 보면 헤어 제품들이 정말 강세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또 안 써본 제품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오늘은 샴푸하고 요 제품을 써봤어요. 언오브 실크 오일 에센스라는 제품이에요. 저는 모발 자체가 얇고 볼륨이 없다 보니까 이런 오일 에센스 쓸 때는 바싹 말린 모발보다는 젖은 모발 상태에서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제품의 영양감은 많은데 무겁거나 끈적이는 느낌이 없다는 의견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진짜 끈적임도 없고 사용하고 난 뒤에 모발을 이렇게 만져보면 되게 부드러워요. 걸리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약간 무게감은 있어가지고 저처럼 모발 얇으신 분들은 양 조절이 관건인 제품이에요. 사실상 오일 에센스들은 모든 제품들이 다 그렇기는 한데 제가 뒤에 소개시켜드릴 제품보다는 조금 무게감이 있는 제품이에요. 대신에 확실히 부드럽고 향이 되게 좋아요. 향기가 플로럴하면서 프루티한데 너무 유치하지는 않은 느낌이어가지고 향기도 괜찮았어요. 온오브 같은 경우는 워낙에 프로모션이 또 빠방한 브랜드다 보니까 이거 잘 맞으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원 플러스 원 기획세트일 때 그럴 때 한번 써보시면 괜찮은 제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젖은 모발 상태에서 쓰다 보니까 드라이를 하고 고데기를 한번 더 해주거든요. 근데 고데기 할 때 정전기가 올라오는 제품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정전기도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여러모로 괜찮은 사용감이었어요. 다음은 미장센 헤어세럼 많이 보셨죠? 원래 이렇게 다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이걸 잃어버려가지고 이것만 올리브영에서 기획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써봤는데 사용감이 꽤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네 가지를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처럼 얇은 모발이신 분들, 볼륨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두 제품이 잘 맞으실 거예요. 일단 미장센 퍼펙트 오리지널 세럼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제품이 항상 랭킹에 있더라고요. 저는 리뉴얼한 제품은 처음 써봤고 리뉴얼하기 전에 통통했던 미장센 세럼 기억하시죠? 그거를 썼었거든요. 근데 그 제품은 되게 무거웠고 되게 리치했어요. 이건 내가 진짜 못 쓰겠다고 미장센을 쳐다도 안 봤거든요. 이 제품이 케이스가 리뉴얼이 되면서 내용물도 살짝 바뀐 것 같더라고요. 사용감 너무 괜찮던데요? 그래서 헤어 오일 특유의 느낌은 온오브 제품보다 조금 있는 편이기는 한데 무게감이 가벼워가지고 쓸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 제품 받아보고 뚜껑 날아간 거 아닌가? 뚜껑이 다 빠져서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자체에서 락을 하고 락을 풀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짜주고 난 다음에 다 썼으면 바로 잠금을 할 수 있습니다. 휴대하기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향기가 풍선컵 향기? 미모사 향기 같은 게 나가지고 이렇게 두 제품이 같은 플로럴 계열의 향이기는 한데 온오브의 향기는 핑크빛의 샤랄라한 느낌이라면 미장센 향기는 화이트한 느낌의 샤랄라한 느낌이에요.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장센 퍼펙트 오리지널 세럼도 가격 대비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이거보다 더 큰 대용량도 있고요. 이렇게 80ml 두 개, 30ml 휴대용 사이즈 기획 세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영 가셔가지고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제품과 함께 의외의 발견이었던 제품이 미장센 퍼펙트 워터리 세럼. 이 제품 이렇게 보시기만 해도 굉장히 워터리하죠. 누가 보면 토너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워터리한 텍스처인데 이게 살짝 평행론일 수도 있는데 제가 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워터리 세럼이 잘 맞더라고요. 걔들이 무시하시고요. 확실히 오일감이 쏙 빠진 제품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허스텔러 카밍데이즈가 수분층이 90%를 차지하고 있으면 오일층이 1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허스텔러 카밍데이즈의 헤어세럼 같은 느낌이에요. 수분감이 훨씬 많고 오일감이 약간 느껴져가지고 저처럼 얇은 모발이신 분들 볼륨감이 신경 쓰여가지고 무거운 제형의 헤어세럼 못 쓰시는 분들께 찰떡 콩떡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제품 중에서는 미장센 퍼펙트 워터리 세럼이 가장 잘 맞고 아침에 헤어 스타일링 하기 전에 젖은 모발 상태에서 사용을 해주면 모발은 정말 부드러워지는데 헤어 오일, 헤어 세럼 특유의 오일감이 많이 안 느껴져가지고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은 저녁에 사용해요. 그래서 자는 동안 내 모발에 좀 더 영양감 넣어주고 싶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메이크업을 도와준 친구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이오일보 프로바이오덤 리프팅 크림. 이거 올리브영 들어갈 때마다 메인 스팟에 완전 잘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기획세트가 어찌나 많은지 이거 사면 괄 써주는 기획세트 있죠? 이 크림은 3층 석탑처럼 쌓아가지고 만든 기획세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혹해가지고 약간 호구처럼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제가 또 안티에이징, 탄력 이런 키워드를 무시할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반신반의하고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오늘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도 스킨케어를 이 크림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크림 제형 자체가 되게 버터리에요. 근데 펴발랐을 때 너무 리치하지 않은 느낌? 건성 피부인 제가 썼을 때 되게 기분 좋은 쫀쫀함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쫀쫀함이 한 끗 차이로 쫀쫀해지는 제품이 있고
있고 끈적거리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되게 쫀쫀해요. 그 외에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이나 톤업 제품을 발라도 밀리는 거 하나도 없고 크림 제형 자체가 내 피부에 탁 핏대는 제형이어가지고 기획세트를 왜 내가 괄사를 넣었는지 알겠더라고요. 크림이 피부에 착 달라붙으니까 괄사로 마사지를 했을 때도 되게 유용하게 쓸만한 크림이더라고요. 저와 같은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메이크업 하기 전에 화잘먹 크림처럼 사용하기도 좋고 그리고 괄사 사용하기 전에 마사지 크림처럼 사용하기도 좋아가지고 이 제품은 하나 있으면 올 겨울 두루두루 사용하기 되게 괜찮은 크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브랜드 제품들로 베이스를 해줬거든요. 먼저 이 제품 오브제 내추럴 커버 파운데이션인데 룩기컷과 함께 이재훈 씨가 강렬한 눈빛으로 딱 이렇게 있는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게 남성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올영 랭킹에 꽤나 상위권에 되게 오랫동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인기가 많나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사봤거든요. 요즘 베이스 씬에서 너무나도 보기 힘든 파운데이션 스틱이에요. 과감한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스틱 타입 파운데이션이랑 브러쉬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저는 메이크업을 하고 나면 그 당일에 브러쉬를 세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내장된 브러쉬가 이렇게 똑 빠져가지고 세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큰 욕심일까요? 보통 이런 내장 브러쉬 재질이 막 큰 기대 안 하고 쓰잖아요. 이 제품은 되게 모질도 부드럽고 파운데이션 브러쉬의 모가 너무너무 촘촘해가지고 그리고 살짝 사선 커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굴곡진 부분에 사용하기도 너무 좋고 모공도 되게 잘 가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스틱 파운데이션은 파운데이션 안에 스킨케어 코어가 같이 들어있어요. 또 저와 같은 동년배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틱 파운데이션 하면 바비브라운이 주름 잡던 시절 기억하시죠? 근데 바비브라운 스틱 파운데이션이 커버력은 진짜 좋은데 제형이 되게 띡해요. 그래가지고 피부가 좀 답답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요즘 트렌드를 잘 반영한 스틱 타입 파운데이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스틱 파운데이션은 어쩔 수 없이 리퀴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에 비해서는 확실히 밀도감이 높다 보니까 양 조절을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내장 브러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스틱 파운데이션 치고는 생각보다 그렇게 두꺼운 느낌은 많이 없는데 이 안에 스킨케어 코어가 들어있어서 발릴 때도 좀 촉촉하게 발리네? 이런 느낌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남성 화장품 브랜드의 베이스를 기피했던 이유가 가장 밝은 컬러도 제 피부에 얹으면은 반톤 어두운 느낌이 났는데 이 제품은 제가 가장 밝은 컬러인 아이보리 컬러를 쓰고 있는데 컬러도 진짜 예쁜 상아색으로 잘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전체적으로는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정가가 36,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영의 지금 널리고 널린 베이스 시장에서 이 제품을 정가 36,000원을 주고 굳이 살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의외의 발견이 오브제 퍼펙트 온무 쿠션이었는데 오브제 내추럴 커버 파운데이션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고 제가 선호하는 투명한 피부 표현을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두 제품 모두 같은 1호 아이보리 컬러를 쓰는데 쿠션이 조금 더 밝게 나오고 조금 더 수분감이 높아요. 그래서 이 쿠션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사용감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스펀지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 게 쿠션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뜸 꾹 누르고 보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스펀지가 되게 단단한 편이어가지고 꾹 눌러 많이 묻어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 조절이 잘 되는 쿠션이어가지고 그래서 쿠션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저처럼 내추럴한 피부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이 제품도 가격이 망설여질 수 있어요. 이 제품의 정가가 34,000원인데 심지어 본품만이에요. 리필이 없어요. 그래서 역시나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올리브영에서 쿠션을 고르는데 본품만 떡하니 있는 쿠션이 34,000원이다. 지갑이 잘 열릴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커버 컨실러 코 벽 부분이랑 자잘자잘한 잡티들은 이 제품으로 커버를 해줬는데 예전에는 이 제품이 까만 뚜껑이었는데 컬러감이 전체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불투명한 무광 패키지 되게 예뻐졌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컨실러를 구매를 하면 컨실러랑 궁합이 좋은 컨실러 브러쉬를 증정하는 기획 세트가 있더라고요. 리뉴얼된 제품 안 써봤으니까 어차피 브러쉬도 주는 김에 한번 사보자 해가지고 써보고 있는데 저는 짜잘짜잘한 잡티 같은 경우 뭐 점이라든지 진짜 조금조금한 다크스팟 같은 경우는 크림 타입 컨실러를 써주는 편인데 이 제품은 아무래도 리퀴드 컨실러다 보니까 잡티 커버용보다는 피부 중에서도 중간중간 얼룩덜룩한 부분 있잖아요. 저는 여기 코 벽 부분이라든지 눈 밑부분 딱 요 부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컨실러를 깔아줘가지고 균일하게 톤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럴 때 사용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컨실러랑 이 컨실러 브러쉬의 궁합이 너무 좋아요. 컨실러를 전체적으로 깔고 살살살살살살 펴발라준 다음에 톡톡톡톡톡톡 두드려서 마무리를 해주면 결자국도 남지도 않고 컨실러가 진짜 얇게 발리면서 얼룩덜룩했던 톤이 한 번에 싹 정리가 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브러쉬의 퀄리티가 증정용의 퀄리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세일해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9,1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살만하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커버를 중점으로 한 컨실러다 보니까 컨실러 제형 자체가 약간 띡하기 때문에 확실히 더 씌운 느낌이 나요. 레이어를 한 겹 쌓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피부 중에서 건조한 부분, 입 주변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겨울이다 보니까 빨리 건조해지잖아요. 입 주변이 빨리 뜨고 이런 팔자주름에도 부각이 좀 빨리 되는 편이어가지고 피부 중에서 너무 건조한 부분만 제외하시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날 만날 글로리만 바르다가 오늘 입이 좀 블러리해 보이지 않나요? 오늘은 웨이크메이크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 어텀율리라는 컬러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 이 컬러를 구매를 하시면 웨이크메이크 오버블러링 립펜슬 핑크뮬리 컬러를 같이 주는 기획세트가 있더라고요. 진짜 지갑을 너무 잘 열게. 요즘 립펜슬 인기가 워낙에 많아지다 보니까 립펜슬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기획세트를 판매를 하면서 요 립펜슬이 뭔가 증정이기는 하지만 내년쯤 출시가 될 것 같은데 미리 약간 간보는 느낌으로 증정용으로 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저쨌든 간에 요렇게 기획세트를 구매를 해봤는데 저는 이런 뭐 워터 블러 틴트 뭐 픽싱 틴트 이런 제형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거든요. 입술이 건조하기 때문에 잔주름이 많은 편인데 이런 틴트들을 쓰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입술 주름이 너무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입술이 또 건조해져요.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왠지 이 립펜슬이 또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일단 이 제품 컬러는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MLBB 톤에서 채도감이 살짝 높아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런 제형들 중에 너무 워터리한 제품은 아랫입술은 괜찮은데 윗입술 바를 때 예전에 젤 틴트처럼 분리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제품은 또 발색이 잘 돼가지고 분리되는 느낌은 없었는데 생각보다 지속력이 좋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이 틴트는 그냥 그랬는데 립펜슬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일단 컬러감이 제 입술 색깔이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오버립도 해주면서 입술 주변에 거뭇거뭇한 부분도 커버를 잘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펜슬 타입이어가지고 되게 디테일하게 입술 라인을 잡을 수 있어가지고 그 점도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립펜슬이 하트 퍼센트인데 하트 퍼센트보다는 픽싱력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를 주는데 가격대도 만원대고 가격적인 면에서는 나쁘지 않는데 저는 이 틴트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니었고 립펜슬은 출시가 된다면 기대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리브영 랭킹의 터줏대감 마냥 자리 잡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정작 제가 써보지 않은 올리브영 랭킹템들을 제가 싹 다 써보고 리뷰를 해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오늘 제가 사용해본 제품들 중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그럼 오늘도 미스터리한 하루 되세요. 안녕.